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20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여러분들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전 세계가 상당히 패닉에 빠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소폭 등락 거듭하다가 그래도 플러스 마무리는 됐습니다. 다우존스 0.95% 상승, 나스닥 2.30% 상승 마감, 반도체 지수는 4.23%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도 2.0% 상승 마감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춘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개장했던 그 저점까지 이탈했으나 그래도 끌어당기는 모습이니까 오늘 추가로 좀 반등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달러 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1300원 인근까지도 갔었고요. 이에 미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이 9개 국가와 함께 통화 스왑을 6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사이에서 통화 스왑을 체결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통화 스왑이란 게 뭔가 하면요,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시장 논리에 맡겨두니까 달러가 급등하고 하니 달러를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하면 상당히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돈을 미국에 좀 담보 잡혀놓고 일정한 환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미국 달러를 좀 가져와 쓸 수 있는, 그리고 상환도 일정 기간 안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통화 스왑이 체결돼서 어제 여기에 환율 시장에서는 50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융시장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또 통화 스왑을 다시 체결했으니까 그 부분 시장이 좀 안정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요, 상당히 급등했어요. 3.34% 상승 마감했는데요. 지금 다시 재개장한 미국 선물이 또 빠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미국 오름폭보다 뭐 더 빠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참 좀 우려스럽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큰 장대 양봉이 하나 시현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시장에서는 쉽게 반등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동시효과 한번 챙겨보자면요, 코스피는 1.4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3%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했었고 반대매매 상당수 출회됐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하한가 인근을 간 종목들을 속출하고요. 제가 경험했던 2008년도에 그 패닉 장세가 어저께 벌어진 듯 했습니다. 뭐 동시효과 보기 전에 여러분들 전일 마감 상황 잠깐 한번 보자면요, 지금 효과가 안 나올 테니까 자, 여기 보면 항공주 하한가구요, 2차전지 뭐 20% 가까이 하락하는 종목 속출이고요. 수소차, 자동차 관련 섹터가 완전 박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뿐만 아니라 소부장도 박살이 나고요. 상당히 전일 10% 중반 이상 하락 대부분 했습니다. 그러나 5G 섹터는 잘 버티고 있다. 5G, 그죠?
핀테크 이런 쪽에 관심 가지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시장을 분석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등락을 하고 있으니 섣부르게 매수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굳이 해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다면 시장이 그래도 끌어당기는 아래꼬리나 양봉 보일 때 기관외국인 사 들어오는 날 분할해서 소액씩 투입을 해보는 것은 가능하나 강하게 도 아니면 모식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내 단가 여기서 얼마만 오르면 된다 해서 강하게 질러버리는 행동은 자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보면 상당히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전일 뭐 10% 빠지면서 아연 실색하게 만들었는데 개별적인 악재 아니다 이겁니다. 프로그램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거든요. 선물이 외국인이 매수를 자꾸 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바닥 지형과 어느 정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좀 이따 챙겨보기로 하고요. 기관행 쌍끌이 들어왔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3%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저는 기관 좀 들어왔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어저께 기관행 쌍끌이 매수. KMW 오늘 5.8%. 야, 이거 이대로 유지된다면 그죠? 매우 좋은 상황이겠죠? 기관에 쌍끌이 막 들어옵니다. 시장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누적 만기일 이후에 누적으로 42,000 계약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상황은 무엇이다?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가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밑으로 때려야 되겠다 생각하면 왜 선물을 매수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매도 때린 거 환매수하면서 차익 실현 일부 해나가는 거 있겠습니다만 반등 나올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켜보죠. 자, 결론은 신용으로 무리하게 투자하신 분들은 못 버텨내고 아웃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어저께가 아마 그 피크였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강하게 상승 출발. 자, 코스피 2.8% 상승 출발. 코스닥 3.6% 상승 출발. 야, 워낙 뭐 7%, 10%씩 빠지니까 느낌이 없어요. 그죠? 3.8%가 하면 뭐 폭등 수준 아닙니까? 근데 느낌이 없어요. 느낌이. 자, 바로 근데 밀리면 안 돼요. 강하게 양봉으로 반드시 끌어 당겨야 됩니다. 자, 들리는 분들 1번 눌러 보십시오. 아무도 대꾸가 없어요. 그죠? 허공에다가 혼자. 그죠? 하긴 지금 뭐 급변동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세에 좀 더 집중한다는 것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자, 미국 선물이 흔들려도 일단은 우리나라 반등합니다. 자, 전일
크루드 오일, 오일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36% 가다가 23% 올랐습니다. 이거 어이가 없어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좀 하나라도 남겨줘야 아, 방송이 원활하게 되고 있다. 그걸 제가 알죠. 소리가 겹치기 때문에 모니터 하는 거는 제가 소리를 끄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아, 종목군들을 압축했습니다. 아, 그나마 살아있는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로 압축을 했는데, 농심과 같은 내수주, 경기 방어 아, 성량의 음식료 종목, 농심 괜찮아 보이고요. 자, KMW 뭐 6% 날아갑니다. 이거 여기 위로 올라가면 손실 없어요. 자, 5G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 자, NC소프트 많이 무너졌습니다만 게임의 대장이니까 이거 괜찮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야, 6% 날아가요. 자, 이러한 아, 핀테크 인터넷 결제, 카카오, 네이버 정도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 자금의 비중이 좀 있는 분이라면 그죠? 오늘 같은 날 조금 어, 만약에 조금 조정 받으면 또 한번 사들어갈 수 있겠죠. 저 여기서 한번 샀고 여기서 한번 샀거든요. 그죠? 좀 올라타면 그때 추가해도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간다면 제가 사들어간 가격에서는 무리 없어요. 그죠? 시장 반등 나오면 5만원 올라가거든요. 그럼 풀었습니다. 시알라님도 참고를 하십시오. 현금을 뭐 다 지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셀트리온하고 삼성전자 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죠? 자, 기가 내고 쌍끌이 일단 매수세 들어옵니다.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요. 일단 이러면 양호해요. 계속 들어와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면서 최대한 양봉 크게 말아 올려야 됩니다. 어저께가 피크라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냥 때려버렸거든요. 그죠? 어저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말고는 신용이나 미수 썼다면 전부 다 털려나갔습니다. 반대 매매. 그러면 반대 매매로 털려나가면 이제 가벼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반대 매매 나온 거 밑에서 탁탁탁 받아 넣는 거 코스닥에서 봤죠, 어저께. 기관 외국인 코스닥에서 받아줬거든요. 보실래요? 아니, 왜 이렇게 렉이 걸린다지? 돌았었죠? 야, 잠깐만요. 이게 요새 아침에 렉이 자꾸 걸려요. 이거. 죄송합니다. 실시간 검사가 두 개가 걸려 있거든요. 이거 하나 죽여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자, 보이시죠? 코스닥에서는 아, 기관 외국인이 받아줘요. 그죠? 막 10%씩 20%씩 막 빠지는 거. 아, 오케이. 주도주 성향이 있는 것들 탁탁탁 반대 매매 나오는 거 받아줬다 이겁니다. 그죠? 단타 치신다.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야, 참, 그렇게 패대기 쳐놓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어이가 없어요. 그죠? 동그라미 치기가 무색할 정도로 다 벌건데요. 됐습니다. 자, 환율이 얼마만큼 빨리 안정을 찾는지, 아, 그것이 상당히 관건입니다. 오, 아, 어저께 알고 있는 내용이네. 1257원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더 내려와야 돼요. 지금 더 내려와야 됩니다. 1200원 밑으로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래, 외국계 자금이 이탈이 없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환차손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 자꾸 이탈하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아, 엔달러. 이거 뭐 집계 실시간을 해주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들도 아마 같이 움직일 거예요. 디비 하이텍 들고 있다. 디비 하이텍도 소부장 중에 워낙 강하게 갔다가 밀리기 때문에 저도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샬러님이 이번에 세팅한 헬스케어를 청산하면서 상당히 뭐 마음속에 다짐한 바가 상당한 모양인데요. 그죠? 상당히 다른 작전을 막 구사하시는 것 같네. TBITX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근데 기관에 매수세는 좀 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무너져서 일단 관심 꺼내서 뺐습니다. 자, 셀트리온. 외국계 매수 또 들어옵니다. 셀트리온은, 아, 시장만 안정되면, 아, 반등 반드시 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세가 좀 잦아들었어요. 어저께 뭐좀 매도 나왔기는 했습니다만, 그죠? 그 이전보다는 좀 잦아들었습니다. 자, 셀제는 오늘 외국계 매도 약간 나오고 있고, KMW가 강세 보여요. 그죠? 기관 외국인 막 쓸어담거든요. 일본 향, 아, 공급 계약 체결한 부분도 있다. 뉴스 나오고 있고, 시진핑, 아, 중국 주석이, 아, 경기 부양책을 제시하면서 5G 인프라 구축 상당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5G가, 아,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아, 섹터 중에는 5G, 그 다음에 핀테크, 아,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많이 아, 지금 현재 등락이 심합니다만, 셀트리온 정도는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그리고, 내수주, 아, 음식료에, 농심, 아까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세가 견조하거든요. 카카오 네이버 정도는, 아, 반등 한번 노려보면서, 아, NC소프트와 같은 종목들 한번 들어가 볼수 있다. NH, 한국사이버결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죠? 샬라님은 어저께 여기서 한번 주워 담을 필요가 있었지. 셀튼 헬스케어 워낙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죠? 쉽진 않았겠지만. 뭐 셀트리온을 들고 있으니까 또 겹치는 경향이 있으니 패스했을지 몰라도 어저께 셀트를 사는 것보다 주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는 게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케는 어느 정도 저점일 것 같아요. 셀케는 여기를 54,000원 잘안 무너뜨릴 겁니다. 저 그럼 어저께 거의 많이 왔거든. 그죠? 됐고요. 기회는 언제든지 또 옵니다. 기회는 오니까
바닥 찍은 거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가격 더 줘도. 그러 놨었다. 야, 오늘은 좀안 밀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여기가 지금 미국 선물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나으니까 여기가 다우 선물이고 좌측 하단이 이 중간 하단에 있는 것이 나스닥 선물인데요. 팍 빠지고 반등하다 팍 빠진 이후에 올랐다 빠졌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아랫꼬리 윗꼬리 공방이 상당히 심한데 음봉이 큰게안 보이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내렸다 막 하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은 음봉이 큰게안 보이죠. 상당한 공방을 하면서 웬만큼 왔다 이겁니다. 웬만큼. 그렇다고 완전 끝내주게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요. 단기 저점 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반등을 한번 할때 강하게 올라타면 탈수록 좋은데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때 위에서 또 이평선 저항받으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상당히 보낼 거거든요.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저점을 어느 정도 찍었다 싶은데 그것은 지켜봐야 됩니다. 지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다만 힘이 하방에 대한 힘이 그 이전보다는 상당폭 하락했기 때문에 선물의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상당한 치열하게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장 열려 있을 때는 상승 9% 이상 하다가 그죠? 본장 끝나고 난 다음에 선물 시장 열려서는 마이너스 5% 빠지는 게 현재 미국 시장입니다. 잡주도 그렇게 잘안 움직이는데, 그죠? 잡주가 그렇게 움직이죠.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저점을 쉽게 논하기는 힘듭니다만, 하락하려는 세기, 강도를 봤을 때, 일단, 조금, 저점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과연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더 내어놓을지, 지금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뭐, 1000달러씩 지급하겠다. 자녀들에게는 뭐 500달러 지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돈을 풀겠다 이거거든요. 자, 중국과 연계해서 FTA에 발언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뉴스를 그냥 검색해 본 결과로는 미국과 중국이 연합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어느 정도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게 있다. 치료에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를 가볍게 봤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 FDA니까 그죠?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들리는 이야기로는 맨 마지막에는 중국과 지금 체결되어 있는 관세 부분을 풀어버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미국 시장을 한달 정도 스톱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참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자,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 반드시 코치 한명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눌러서 카페하고 한번 검색해 보시고 여러분들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 후원도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해상도를 한번 조금 낮춰보십시오. 자, 안 끊기고 잘 들린다. 1번. 아니야. 좀 끊겨. 듣는데 조금 에러 있어. 2번. 그냥 솔직하게 눌러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니까요. 저 지금 보고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좀 눌러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모니터링 더 잘할 수 있으니까요. 잘안 끊기고 잘 들린다. 1번. 아니야. 좀 자주 끊겨. 2번. 요, 디스코, 굿모닝. 해상도로 한 단계 정도 한번 더 낮춰보십시오. 컴퓨터 사양이 이게 괜찮거든요. 컴퓨터 사양이 최고 사양에 가깝습니다. 근데 아까 그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이런 게 열려서 조금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웬만하면 끄고 하든지 하겠습니다. 장호식님은 해상도 조금 조절해 보십시오. 우측 상단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해상도 조절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정도 낮추면 조금 더 원활하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접속자가 막 갑자기 많이 쏠린다든지 하면 저한테 아니더라도 그죠? 그런 거 조금 감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해상도 720 정도, 그죠? 그러니까 한 단계 정도, 풀 말고요. 1060 이런 거 말고 조금 낮추시면 조금 괜찮으실 겁니다. 일단, 미국 선물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약간 반등 나오고 있어요. 자, 하나 고무적인 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일, 오일이 23% 올랐습니다. 이건 뭐, 참, 어이가 없어서, 퍼센테이지 말할 때는 좀 진짜 기가 차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바닥의 신호탄입니다. 그죠? 일종의 바닥의 신호탄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기름이. 그러면, 기름도 같이 좀 반등하고, 미국, 시장 같이 좀 반등하면, 우리도 아마 같이 좀 반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환율이 빨리 안정 찾아야 되는데,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1260원입니다. 이게 통화 스왑했다 해서 뭐 한방에 이 강력한 추세가 다시 뭐 밑으로 훅 꼬꾸라지고 이러진 잘 않거든요. 자, 셀트리온은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소폭 외국인 매도.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200 내에서 35%를 차지한다 그럽니다. 그죠? 다른 종목들 워낙 폭락해서, 물론 삼성전자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30% 넘는 캡룰 당분간 적용 안 한다 이런 뉴스 본적 있어요. 그러나 삼성전자는 시장과 뭐 연동되는 건 너무나
하다시피 연동되는 종목이니까 시장 반등 좀 나오면 분할 매수 조금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이거 SDI 같은 거 봐. 10%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근데 그 과감한 거를 샬라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이거 말고, 그저, 셀트리온하고, 그죠? 삼성전자하고, 야, 과감해. 자. LG와 8% 올라오고, 삼성 전기도 3%대 올라오고. 야, 기관 또 팔아. 아이고. 자, 외국인이 일단은, 현선물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2.8% 상승, 코스닥 3.89% 상승. 빠진 게 얼만데, 그죠? 빠진 게 얼만데. 자, 자꾸 저점을, 어느 정도 피크를 치고 있는 것 같다.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선물. 외국인 선물 한번 보세요. 만 계약 사고, 삼천 계약 사고, 삼천 계약 던졌고, 이 상쇄, 18,000 계약 사고, 13,000 계약 삽니다. 선물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런 하방이 아니거든. 그죠? 42,000 계약입니다. 최근에 제가 지켜본 외국인 선물 누적 매수로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어저께 방송에도 말씀드렸죠? 저것이 반등의 신호탄으로 여기 질수 있다. 어저께 마지막에 그냥 반대 매매 그냥 확다 보내버리고, 확다 보내버리고 오늘 빨간불 들어옵니다. 그죠? 자, 저는 이야기를 몇번 말씀드립니다. 뭔가 하면요, 제가 2008년에 경험했던 폭락장에서 경험했던 부분 여러분들께 어저께도 한번 안내해 드렸는데, 자, 이거 제책 원고인데요. 여기가 아까 보여드리는 우리 제가 전광판 있죠? 거의 하한가입니다. 거의 하한가 보이시죠? 바로 쳐. 그 다음날 어떻게 된줄 알아요? 거의 상한가입니다. 이 상하고 크게 다른 게뭐 있습니까? 이 상하고 크게 다른 게뭐 있냐고요, 지금. 그죠? 아까, 그죠? 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톡으로 우리 유료방에 보내드렸던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보세요, 어저께. 그죠? 뭐래요, 거의 한가 가깝게. 옛날로 따지면 전부 한가입니다. 15%가 한가 아닙니까? 예전에는. 이거 뭐30% 마이너스 나는 게 속출해가지고 어저께 그 상황, 아까 보여준 그 상황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지금 벌겁습니다. 7%씩 막 올라가잖아. 그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서운 데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어저께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아니 몰라 이랬는데 오늘 딱 열어보니까 7% 10% 막 날라가면 그 상실감, 그 상실감, 그죠? 그런데 공부한 지안 하고 준비 안 하고, 그죠? 옆에 사람 이야기나 듣고 텔레비에서 저기 오를 만큼 올라온 종목들 이야기하는 거 뒤늦게 따라 들어간다든지 자신만의 기준이 없으면 참 힘든 곳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또 잘, 대처하느냐, 이런 부분들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곳입니다.
야, 디스코.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해놓고 두통약을 왜 먹냐? 아유, 아 웃겨. 어? 농담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렇지도 않다 해놓고 두통약 왜 먹어? 참, 아유. 하긴, 제정신으로 보고 있기도 참 못한 시장은 맞습니다만, 빠진 거에 비해서는 조금 반등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좀더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자, 오늘 바라건대, 오늘 진짜 저점, 아, 오늘의 저점을 깨지 말고, 오늘의 저점을 깨지 말고, 그냥 위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처럼 미국 선물이 약간 돌아서고요. 더 강하게 플러스 전환되면 더 좋겠고요. 그죠? 플러스로 돌아선 더 좋겠고요. 10시 반에 중국이 돌아섰을 때, 아, 나 출발했을 때, 그죠? 플러스 막 나오면서 반등 나오고, 좀 니케이 한번 봅시다. 아직 안 나왔어요. 아시아권도 안정 찾고, 환율도 좀 밑으로 쳐져줘야 됩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부활을 하려고 했냐고. 뽑겠어? 자, 니케이가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니케이 휴장인가? 집사람이 왜 기웃거리는지 이야기해 줄까? 집사람이 옛날에 삼성전자 사서 좋았다 그랬잖아. 그리고 5만원권 정도 오면 뭐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 지금 4만 얼마 하니까 이게 기회다 싶으니까 자꾸 기웃거리겠지. 그치? 두말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디스코. 돈 조금 있잖아. 삼성전자, 만약에 장중에 조금 출렁하잖아. 42,300원 꼭 여기 인근 아니더라도 조금 주춤하면 사 버려. 한번 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번 사지는 거거든. 단가 46,000원 되는 거잖아. 한번 반등하면 플러스야. 그러니까 나중에 나도, 시그널 제시도 하겠지만, 오늘 한번 사놓을 수 있다. 오늘은 기관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아까 매수 들어왔는데. 배드로 일단 전환했는데, 상황 봐가면서 오늘 정도는 한번 또 할 만한 상황입니다. 너무 위에서 말고. 자,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어. 이 봐봐. 볼린저 밴드 계속 타고 내려왔거든? 무슨 말이야, 이게? 급락했단 말이거든. 그러면 볼린저 밴드는 안에서 놀 확률이, 이 밴드 안에서 놀 확률이 90%단 말이지. 그러면 한번 반등 나온다고. 한번 반등 나올 때 됐거든. 오늘 적당히 사놓어요. 적당하니. 자,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말고 후장 정도. 후장 정도에, 말하고 나니 꿀게요. 약간 처진다 싶을 때 그냥 사놓어. 알겠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에어팟 끼고 있다니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알림 읽어줘. 있어. 알림 읽어줘.
앱에 카페에 들어가면 그게 링크가 안 걸려가지고 내가 못 보내줬는데, 그리고 본인 키워드 설정 그런 거꼭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디스코 부르든지 아니면 매수 매도만 키워드 설정해 놓으면 소리를 나 같은 경우에는 위영 위영 이렇게 사이렌 해놨거든. 그거는 무음을 해놔도 그것만 사이렌 소리 나게 돼 있어. 그러면 아 매수 매도 시그널 날라왔구나, 그죠? 그거 반드시 해놓으세요. 그럼 일하다가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 안 그러면 일일이 다 보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카톡으로 음성 알려주는 거, 이거 귀좀 아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알림 읽어줘. 카페 들어가면 있어요. 카페에도 가입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가입해놓고 가입했나 모르겠다. 찾아보니까 없던데. 이렇게 해놓으면 읽어줘요. 그러면 일일이 카톡 왔을 때 일할 때 힘들면 매수 이렇게 딱 귀에 들리면 그때 딱 들어가 카톡 보면 훨씬 대응하기 좋습니다. 자, 잠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우리 또 릴렉스 한번 해봐요. Freshly Fallen Snow.
자, LG화학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2차 전지가 상당히 낙폭 심합니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섹터가 완전 지금 핵폭탄을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진짜 셌는데요. 오늘 또 7% 올라가. LG화학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디스코는 포트폴리오를 너무 확대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매수 추가 매수 잘해가지고 단가 조절 잘해서 탈출하는 전략을 써야 돼. 디스코 더 기다리지 말고 삼성전자 사. 이거 뭐살 기회 안 주고 올라갈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맨 마지막 돈 하나는 딱 들고 있고, 맨 마지막 돈 하나 딱 들고 있고, 맨 마지막 돈은 42,000원 혹시나 무너뜨리면 그때 한번더살 겁니다. 지금 사. 괜히 더 내려오면 살려다가 푹 치고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디스코 지금 매수. 삼성전자 44,000원. 자, 삼성전자가 얼마 빠졌습니까? 18,000원, 19,000원 가까이 빠졌어요. 30% 가까이 빠졌어요. 30%. 그죠? 그럼 리바운드 한번 나옵니다. 한번 나와요. 시장 리바운드 나오면 같이 나오거든요. 그때 잘 끊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트레이딩 했던 거는 적당히 그래도 플러스 낼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잘 몰라요. 5장이 빠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예측도 하셨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장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면 나도 정상적으로 행동하면 대응이 잘안 되겠죠. 말이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 공포에 너무 너무 공포에 반응하면 그것도 견디기 힘들고요. 너무 좋은 가격에 살라다 보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삼성전자 아직도 뭐 외국인 매도세를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거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삼성 SDI 어저께 몇 프로 빠졌습니까? 17% 발음도 안 돼. 17% 빠졌는데 오늘 10% 반등해. 그죠? 이건 정상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사 들어가. 디스코. 마지막 돈딱 남겨놓고 삼성전자로 승부 걸어. 자, 시장이 올라가려면요, 시장이 올라가면요, 삼성전자 내비두고 시장이 못 올라가요. 같이 올라갑니다, 나중에. 자, 미국. 자, 미국 선물이 오늘 진짜 중요해요. 미국 선물이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돼요. 바닥에 징후를 조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2% 반등했는데 4 들어가라 그런 겁니다. 그죠? 지금 시장은 2%는 오르고 내린 폭도 아니에요. 2%는 오르고 내린 폭도 아니에요. 그죠? 한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2%는 그죠? 오르고 내린 것도 아니에요. 왜 약간 바닥 징후를 지금 포착했다 생각하는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봉이 크게 안 나오고 있어. 여기 상황 보십시오. 음봉 조금 왔다가 커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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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커지고 난 다음에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자꾸 꼬리를 자꾸 달죠. 자꾸 꼬리를 달죠. 반등 시도를 한번 해보겠다. 추라이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일에서도 힌트 찾았습니다. 오일에서도 급락 이후에 이몇 프로 빠졌습니까? 24% 빠졌는데 그죠? 어저께 23% 올랐습니다. 다시 돌아서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돼야 되고 환율이 안정돼야 되고 그죠? 수급이 안정돼야 되고 외국인이 매도가 오늘 60억입니다. 이건 매도도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조금 있다가 한번더 치고 가면서 외국인 현물 확대하면서 기관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선물 또 사들어와. 그죠? 선물 여기 보이시죠?
미친 듯이 사들어와. 그죠? 밑으로 더 빠질 건데 뭐하러 사들어옵니까? 지금 4만 한 3천 계약 정도 사들어온 것 같은데 며칠 만에? 이거 6일 만에 4만 3천 계약 사들어왔어요. 밑으로 빠지면 박살납니다. 여기 있는 거. 그죠? 바닥 지문 어느 정도 나왔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갭 상승 이후에 순 고르기 양상이고 누적 선물이 선물 누적이 자꾸 자, 이거와 무관하지 않아요. 뭔가면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 그죠? 매도 차익 그려 놓는다 그랬습니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5면, 자, 베이시스가 뭔가면요, 선물 빼기 코스피 200의 가격이거든요. 자, 마이너스란 것은 앞에 있는 선물보다 뒤에 있는 코스피 200이 숫자가 커야 되죠? 선물보다 현물이 비싸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비싼 현물을 파는 프로그램 매도 차익 거래 들어오고 선물로 사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것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삼성전자구나. 셀트리온도 뭐 위에 쌓여있어도 누적으로 보면 그죠? 별로 큰 차이 없네요. 그죠? 자, 9시 30분 현재 외국계 순매수 현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 SDI, 엔씨소프트, LG이노텍, 셀트리온, SK하이닉스와 같은 매도를 제법 많이 하던 종목군 오늘 사 들어오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 계속 외국계 매수세 잡힙니다. 오리온도 관심 있다 했고, 넷마블도 관심 있어요. 하방 경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순번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자, 삼성전자, 현대차, LG화, 카카오, 네이버까지 오늘도 패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패고 있고요. 코스닥은 2차전지 쪽에 에코프로 BM 매도 나오고 있고 KG 이니시스 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코스피는 600억 매도고 코스피는 600억 매도고 코스닥은 600억 매수입니다, 현재. 자, 오늘은 전일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좀 들어온 것 같고요. 5G 강세 맞아요. 휴대폰 부품도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소부장도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2차전지도 오늘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하면 어저께 조금 그래도 잘 버텨줬던 면세점 약간 주춤하고 있고, 화장품 강세네요. 면세점 어저께 기억이 잘안 나. 어저께 많이 빠졌구나. 정정합니다. 자, 농심과 같은 종목도 슬쩍 한번 좀 담아 볼 만한 자리는 맞아요. 뭐 적극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죠? 당분간은 우리나라 극심한 사재기 정도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에도 저희 집에도 지금 라면이 한 몇십 개가 있거든요. 집사람이 한글 한다. 경상도인데 집사람이 좀 많이 사놨더라고요. 그럼 뭐 농심, 그죠? 뭐 짜파구리. 기생충 효과도 있는데, 그건 이제 뭐 영화를 추가로 뭐더 보러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악재보다는 농심 쪽에는 호재는 맞거든요. 일단 적절히 한번, 상황 봐서 농심 정도는 또 한번 사 들어가 볼 만하다. 그런 생각 들고요. 온라인 인터넷 결제 관련된 NHN 한국사이버 결제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잘 가져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요. 자, 뭐 그만한 상황입니다. 자, 계속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 선물 시장 눈치 보면서 횡보 중에 조금 처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추가로 좀안 처졌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그리고 중국도 10시 반에 개장했을 때좀 강하게 반등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장세입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도 반등의 조짐은 보이고 있으니, 최악의 경우는 조금
어저께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조금 더 웃을 수 있게 시장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칠판강에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전 탁특혜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